오, 저기 있다. 가나뼈 해장탕. 아, 지금 특이하게. 해장국이 아니고 해장탕이네. 가나뼈 해장탕인데 무슨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. TV도 몇 번 나왔네요. 83년생이네. 1983년생이면. 야, 83년생이면은. 오케이. 고, 고. 자, 오늘은 두산중공업 회장님이 자주 찾아드시는 1만원대 맛집으로 해장탕 집에 왔습니다. 오. 날씨도 추워졌는데 괜찮은 선택이네요. 그 두산중공업 회장님 자주 오시죠? 안에서 가끔 오시죠. 아, 네. 주로 어떤 거 많이 드세요? 감자탕 전골. 아. 회장님 오시면 계열사 분들 같아요. 그분들하고 오시죠. 원래 그 두산 계열사 소주 잘 먹더라고요. 제가 정규리그 우승할 때 이제 두산중공업 회장님 봤는데 그 핸드폰을 바꾸셨더라고요. 아, 역시 어이 여자가? 네, IT 기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이 맛집 컨텐츠는 동일한 기종으로 한번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오, 예. 이모님이 올 때까지 손 대면 안 돼. 그럼 맛이 없어. 이모님이 딱 해줘야 맛있는 거야. 뼈를 가면 한 몇 시간 정도 구워요? 이거 2시간. 2시간. 그러니까 여기서 안 익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. 야채는 기름만 죽으면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끓이면서 드시는 재미. 술도 드시고. 이게 또 우구지가 또 별미잖아. 우구지. 아, 근데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. 비주얼. 깻잎 좋아하세요? 어, 좋아하지. 당면 좋아하세요? 어, 좋아요. 저도. 일단 이 당면과 어? 이 우구지와 그 다음에 깻잎의 이 조화. 맛있을 것 같아요. 냄새가 좋아요. 어, 맛이 가끔해. 진짜 냄새 안 나. 국물 드셔보세요. 국물이 너무 자극적이면 좀 먹기 어려운데 이건 국물이 부드럽면서 냄새도 안 나고. 근데 부장님은 맛의 기준이 냄새가 안 나. 모든 음식에서 맛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. 일단 돼지로 한 것들은 냄새가 안 나야 돼. 진짜야. 그게 저기 맛의 비결이거든.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안에 있는 걸 파먹어야 돼. 그래야 진정한 덩뼈를 먹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뼈를 이렇게. 아이고, 이거 알고 있어. 넣어서 먹자. 매운 거? 응. 매운 거 좋아하잖아. 언니가 매운 거 진짜 소갈평가봐. 되게 매력 있는 매운맛이네. 아, 이것도 괜찮은데. 이거 부장님. 아, 이것도 살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. 난 제일 못생긴 거죠. 이거 부장님 거. 아니 이게 살이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. 오 대박. 와 엄청 돼. 우와. 오 대박. 이게 뼈 사이사이에 진짜 살이 엄청 묻어있네. 이거 봐. 못 집어내고 있어. 입으로밖에 할 수 없어. 너 젓가락으로는 안 돼. 그렇게 빨아먹을 수 밖에 없다니까. 식가락으로. 자, 수제비로 입가심을 하면서 오늘의 맛집 탐방은 끝. 어우, 쫄깃해. 아, 여기 메뉴는 감자탕 대가 39,000원. 그 다음 중짜가 34,000원, 소짜는 25,000원. 뼈 추가도 해도 되고 수제비도 추가할 수 있고 감자도 추가도 가능해요. 아, 그래서 우리는 3명이 먹고 중짜니까 거진 뭐 만원대에 가까운 소짜 만원대. 만원대.